알파 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드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JCN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래량이 크게 뭐 발생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관망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한 번에 많은 비중은 들어가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에 폐장을 앞두고 있고 이 배당 기준일이 오늘까지라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대주주 요건을 조금 탈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매도 물량이 이제 출회될 수가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굳이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은 지금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선발대로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종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나 컴퓨터 관련 제품, 그리고 카 인포테인먼트 제품, 그리고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판매업,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부문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질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PC 수요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엔비디아의 이제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이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서 이제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 이 수혜주로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이제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사업도 이제 영위를 잘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신성장 동력을 받고 있는 드론 산업 같은 경우에가 이 드론 산업이 굉장히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 존재합니다. 이 드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하고 있죠. 뭐 항공 촬영이라든지 농약 살포 그리고 인명 구조 그리고 다양한 사업 분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같은 경우 메타버스부터 시작을 해서 자율주행 등등 로봇 그리고 현재 이 미래 산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동사 같은 경우 이런 드론 산업도 충분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이제 대체 불가 토큰 NFT라고 하죠. 이 NFT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인 디비전 네트워크의 협력사로 이 NFT 시장 확대에 따른 동사의 부각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3분기 연결 기준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87.5%.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69.1%나 증가를 하면서 좋은 실적을 좀 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서 이제 판관비나 인건비 등 비용의 증가를 상쇄시키면서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이제 모두 상승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차트로 넘어가서 일단은 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 국면에서 어느 정도 하락 국면으로 조금 전환된 부분이 존재를 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 국면, 하락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는데, 여기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을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한 쌍바닥을 한번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매수에도 좋은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땅 바닥을 잡아준 단기 6,2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차 목표가는 8,000원을 제시해드리지만은 살려고 받고 수급이 이렇게 늘어날 경우는 끼는 종목이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할 시에는 그 이상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보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해서 부담 없이 충분히 모아가셔도 되는 자리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JCN 시스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